예, OBM 마케팅을 부동산 영업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책을 80페이지 읽었고 구매하고 1대1로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훅 꼬시는. 그러면 그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잘 하시는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가 어느 쪽이십니까? 아,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이제 소형 공장. 소형 공장. 네. 소형 공장 전문이시군요. 그래서 왜 나냐라는 거 했을 때, 많이 있으실 텐데, 특별한, 뭐, 남과 다른, 소형 공장을 잘하는 노하우. 보니까 그러한 그왜 너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쌓아가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자고요. 지금 오신 김에. 아, 지금 예,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 부동산 하시기에는 뭐 하셨어요? 일반적인 직장인. 일반적인 직장인. 근데 그쪽에서 부동산을 하시게 된 계기는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특별한 거 없어도 뭔가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다 읽어요. 왜? 없을 순 없어요. 뭐 집이 가깝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누가 뭐 무료로 쓰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집세가 싸다든가 본인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죠? 그거 뭔가요? 그거는 이제 뭐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으니까. 예.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아파트 같은 건 잘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남자분들한테 좀 이제 경쟁에서 좀 쉽지가 않고 그렇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아파트보다는 이제 이런 데는 좀 거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데에서 그 하는 것이 좀더 경쟁력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시간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앞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단순히 공장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 가능하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뭘 공부하시냐면 노무사를 많이 알아도 돼. 내가 주변에 아는 노무사들이 나랑 콜라보 돼 있다 해서 왜냐면 공장은 항상 그 안에 그 직원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그 부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싹 도움을 드린다. 그냥 보너스로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공장 건물도 컨설팅하지만 사람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중개인인 거예요. 그렇게 컨셉을 잡는 거죠. 노무사 부분은 예, 그런 걸 한번 모르면 공부하시면 되고, 뭐 주변에 노무사를 몇 명만 알면 돼요. 그래갖고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의뢰해 줄 거니까, 근데 그쪽에 의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렇겠죠. 다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덮어놓고 있거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중개 수수료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펙을 좀 쌓아놓으시고, 그런 사례를 또 만드시고. 아, 노무사는 정말 이해하기 신선하네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 선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10-4274-116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제가 직접 화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